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 이번에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2분기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이브 이슈로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2분기 아티스트의 활약으로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떠한 요인으로 2분기를 기대에 몰고 갔는지 그 기대 요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 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 앨범 과소비 구간을 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앨범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월부터 대형 신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엔터주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출이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뭐 MD라던가 공연 실적 같은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또 실적과 기대감으로 함께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신인 대형 아티스트들이 함께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의 호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우리 K-POP 그리고 엔터주의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부터 BTS 멤버들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전역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TS가 다시금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를 필두로 K-POP 시장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 시장입니다. 지금 일본 현지에서 탑티어 아이돌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국내 멤버들이, 국내 이 아이돌들이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대안으로 꼽히게 되면서 일본 시장도 우리가 확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함께 불어오면서 2분기 엔터주 좀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하이브가 또 돌을 던졌습니다.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흐름인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하이브가 분쟁이 시작을 했는데 자회사인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뉴진스 베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분쟁 이후로 정말 엄청난 양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엔터주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M과 하이브 지금 4개 자회사들 회사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SM과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의 아직 영업이익이 공개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체크를 해보시면 SM은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JYP와 하이브, 지금 YG 엔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는 지금 2분기에 이러한 흐름,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계속 좀 단단하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슈가 좀 해결되긴 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경우에는 그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기존대로 계속 이어가겠지만 혹시 최악의 경우에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엔터사의 앞은 어떻게 될지 계속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이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엔터 쪽 종사자이셨잖아요. 아, 그 옛날 어쨌든. 네, 백댄서 출신의 우리 이제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요 엔터 쪽 지금 하이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실적만 네. 보면은 이거는 약간의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노이즈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지금 양사 간의 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주체는 하이브거든요. 하이브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민 대표 쪽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레이블 체제를 하이브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독자적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레이블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이브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브 내부에서는 레이블 안에서의 그 이제 아이돌들이 언제 서로 데뷔하는지 컴백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브의 뭔가 경영 체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독식이란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그 엔터사 중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레이블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하이브가 그러면 결국은 레이블 체제 없애고 다 흡수합병을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터사를 보면 자니스라는 엔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니스가 독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것을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하이브가 이러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을 흡수합병해버린다 하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지만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하이브는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정민 소장님 다음번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김태종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좀 약간 뒤에 있었는데 이 종목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오늘 좀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쵸. 저는 우주 쪽을 계속해서 좀 얼마나 움직일까를 보고 있었더니 오늘 딱 움직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잠시 좀 가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이 특성상 단기간 안에 성과를 좀 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재는 계속해서 이제 아클레스건으로 좀 작용이 돼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 또한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조금은 이제 낮아지다 보니 주가의 조정폭이 조금은 거셌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수주 잔고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좀 시장에 알려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평면형 안테나 특히나 이제 이 저궤도 인공위성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면형 안테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정해서 이 안테나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배에 움직이는 어떤 이 무기 체계에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른 기업들의 기술보다는 지금 인텔리안 테크의 기술들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또한 이 투신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어떤 우주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약하는 좀 모자른 상황인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연기금의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방산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만 보면 많이 오른 거지 최근 한 3개월 혹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원래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주가 7만 5천 원 까지 올라오려면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목표가는 그럼 72,500원인가요? 일단은 만약 기존의 주가로 회복한다라고만 하면 75,000원까지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지금 뭐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또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75,000원도 넘게 목표가를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주항공 쪽은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만약 좀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을 1차 목표로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가격대까지 한번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수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 최소 연말까지를 보고 지금 6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만 2천 원대까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전망된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의 다섯 번째 업종은 게임 업종인데 이게 많이 내려가서 가지고 오셨나 봐요. 마켓 무버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꼭 아니고요. 이게 네.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세트 AI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인텔리안 테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게임즈의 경우에는 지금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는 W게임즈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긴 한데 그죠. 중장기적 주주 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그 W게임즈입니다. 그래서 W게임즈는 추가 상사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초에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규제 완화,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W게임즈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친화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게임주는 당분간도 계속 개별주의 흐름대로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게임주가 반응을 못 받는다 하면은 결국은 올해도 개별주의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게임주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은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게임주는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아바코입니다.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또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2차 전지 쪽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아온 게 이제 수주 잔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극 조립 공정용 이제 물류 자동화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수주 잔고가 지금 일정 부분 늘어나지 않고 있다가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다시 수주 잔고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주 잔고치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올해 이제 중반 혹은 이제 하반기에 충분히 재무 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좀 깊었던 탓에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을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수주 잔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아바코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